지금까지는 그레디언트를 우리가 스칼라 값만 생각을 했었죠. 하나의 정수나 실수를 생각했었는데 실제로는 벡터라 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실제 예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의 값은 2 곱하기 2의 매트릭스이고 그리고 X는 2 곱하기 1의 벡터 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FXW 함수는 이와 같은 식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 곱하기 W 곱하기 X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스퀘어가 이 L2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곱하기 멀티플리케이션 매트릭스 곱하기 해가지고 값이 나오고 그런 다음에 또 곱 스퀘어해서 또 다른 값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F값이 됩니다. 그 과정이 이렇게 나와있죠. 그러니까 매트리스 이게 Q값이라고 지금 이때 3등적으로 표현해놨습니다. Q 이끌은 WX에서 나와있고 그 다음에 F의 Q는 스퀘어라고 되어있죠. 스퀘어에서 다 대준 겁니다. Q1 스퀘어 더하기 쭉쭉 해서 Qn 스퀘어 해서 0.22 스퀘어 더하기 0.16 스퀘어 해서 0.16이라는 답이 나와있죠. 이렇게 이제 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W 매트릭스 값의 변화가 여기 0.116의 값 변화에 미치는 영향 우리가 알고 싶은 거고 또한 0.2, 0.4 이 벡터 X라고 하는 벡터 값의 어떤 하나의 변화가 이 L2 결과로는 이 값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려면 백프라포케이션을 이제 해야 됩니다. 이 BP의 첫 단계는 항상 언제나 그렇죠. df분의 df 이끌어는 자기를 자기가 미분하면 1이 나옵니다. 이게 첫 스타트 단계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스퀘어를 미분해야 되겠죠. 스퀘어 미분은 그냥 2죠. 우리 많이 했던 거니까죠. 여기 있으면 eqi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1을 곱해서 이것이 나오는 것이 이것이 로컬 그레디언트입니다. L2 로컬 그레디언트고 여기다가 어퍼 그레디언트 1.0을 곱해주면은 그래도 뭐 똑같습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글로벌 그레디언트가 된 거죠. 그러니까 첫 단계에서는 로컬 그레디언트와 글로벌 그레디언트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그렇죠? 그런 다음에 요걸 당 기준으로 해서 다음에 이제 W와 X의 그레디언트를 구합니다. 그 식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 식을 보면 좀 골치 아프고 그냥 예제를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식이 말하는 바가 어떤 의미냐니까 지금 이게 로컬 그레디언트 건너뛰고 그냥 글로벌로 바로 구한 겁니다. 구한 게 요 식입니다. 그래서 W값의 변화와 F값의 변화를 나왔죠. 이게 로컬이고 이게 글로벌이죠. 글로벌은 EQIXJIJ 되어 있는데 뭐 간단하게 스위치는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W 미분값을 구하려면 X를 이용해야 되죠. X를 한 바퀴 트랜스포즈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입니다. 트랜스포즈 하는 게 아니라 식이 좀 복잡한 겁니다. 0.2와 0.44를 곱한 값이 요거고 0.2와 0.51을 곱한 것이 요거고 0.4와 이것을 곱한 것이 이것 이것과 이것에 곱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지금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X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 외에 뭐 똑같은 그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마찬가지 이것도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여기 보면 식이 나와있죠. 이 식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그 식이 지금 이 식인데 주의해야 될 점은 항상 이 매트릭스의 미분값은 그 매트릭스와 크게 같습니다. 이게 2 곱하기 2잖아요. 이건 2 곱하기 2가 돼야 되고 이건 2 곱하기 1이니까 이건 역시도 2 곱하기 1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2 곱하기 1이니까 2 곱하기 1이고 이건 스칼라니까 스칼라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쉐이프가 항상 같아야 된다는 거 그 점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걸 하는 이유가 이게 나중에 우리가 실제 계산할 일은 없지만은 라이브러리에서 모듈을 불러다 쓸 텐데 그 모듈이 한 역할 어떤 동작을 하는지는 일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걸 구하려면 이제 이걸 써야 되겠죠. 요 녀석과 요 녀석을 이용했습니다. 이 트랜스포즈 해가지고 요 두 개랑 곱해서 요 값이 나오고 요 두 개랑 곱해서 요거를 곱해서 요 값이 나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트랜스포즈 시킨 건 앞에와 마찬가지죠. 돌려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요 값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상대의 매트릭스 크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다양한 규칙들이 막 적용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전개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값의 변화, 각각의 이 값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이게 만약에 0.088이 1.088로 1만큼 상승하게 된다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1.088 해야죠. 0.088이 상승이 되는 거죠. 서로 간의 조건. 요것과 요것의 관계, 요것과 요것의 관계. 그러니까 각 원소들과 이 F 결과값, 글로벌 그레디언트 값과의 관계가 매트릭스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실상 이게 우리가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칼라 방식은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용했던 거고, 실질적으로는 몽땅 다 요겁니다. 요 메커니즘이 동작에서 코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